기자수첩 안지용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올댓에서 앞서 며칠에 다뤘었던 선우은숙 유영재 부부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톤이 좀 다릅니다. 앞서 부부의 이야기는 재혼 가정으로서 행복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불화의 조짐 때문입니다. 아, 참 벌써 좀 굉장히 센 멘트가 나왔어요. 선우은숙 씨, 이 결혼 왜 했지? 그리고 유영재 씨는 숨막히다라는 얘기까지 내뱉었는데 과연 프로그램의 설정일지 아니면 실제로 두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희 올댓스타가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부, 재혼 8개월 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결심했는데 8개월 만에 위기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해 10월 재혼 소식을 전했죠. 두 사람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두 달 만에 혼인신고에서 법적인 부부가 됐습니다. 자, 이후에도 두 사람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다른 부부애를 과시했습니다. 선우은숙 씨, 결혼 두 달 만에 SBS 동상이몽에 출연해서 정말 행복하다. 만약 그분이 빚이 10억 원이 있다 해도 상관없다. 내 사전에 두 번 이혼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최근 방송을 보면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자, 그럼 두 사람 어디서 충돌을 하게 된 걸까요? 일단 방송 내용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13일 방송된 MBN이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두 사람의 뉴질랜드 신혼여행이 공개가 됐는데 1차 충돌, 준비성의 차이였습니다. 이 짐 싸는 걸 두고 의견 충돌했는데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유영재는 짐을 싸두라는 선우은숙에게 귀찮게 한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영재는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고 반면 선우은숙 씨는 대형 가방을 꺼냈죠. 유영재 씨가 이민 가냐고 얘기를 했고 선우은숙 씨는 1박 가는 거냐? 그 정도로 싸워서 되겠냐? 라고 반박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유영재 씨, 숨도 막히고 짐을 보니 보따리가 장난이 아니고 앞으로 여행을 자주 가게 되면 계속해서 서로 다툴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선우은숙 씨는 유영재 씨가 챙긴 옷을 보고 밥 먹을 때도 트레킹복을 입고 갈 거냐 얘기했고요. 그러면서도 선우은숙 씨, 트레킹화를 선물했습니다. 이미 이 신혼여행 가는 거에 굉장히 들떠 있었겠죠. 이에 대해서 유영재 씨의 반응이 조금은 아쉬웠는데 우리 형편에 이런 것 사도 되냐고 물으면서 긴축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2차 충돌, 경제관념을 두고 충돌하게 됩니다. 자, 유영재 씨가 세대주가 되면서 의료보험료, 관리비 등을 내게 되면서 실내에서 좀 춥게 지내며 보일러를 덜 켜고 저녁은 만 원 이상 먹지 말자는 등 긴축 정책을 제안했죠. 그만큼 서로 이렇게 엇갈린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3차 성향이 충돌을 했습니다. 자, 비행기 안에서도 두 사람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유영재 씨는 아내 선우은숙 씨보다도 다른 승객들과 금세 친해져서 연락처를 교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게 도착한 뉴질랜드 숙소에서도 선우은숙 씨가 그대로 쉬길 바란다라고 한 반면 유영재 씨는 예약도 하지 않고 나가 주위를 걷다가 눈에 보이는 식당을 좀 즉흥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다름은 꽤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 해가 저문 뒤에야 부부는 맥주 한잔할 시간이 생겼는데 이때 선우은숙 씨, 난 허니문 기간을 못 느꼈다. 너무 바쁘게 됐고 주위에서 그런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 같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당신이 생각한 것의 차이를 느낀다라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유영재 씨, 그냥 알았어 하고 받아준 게 아니라 자기나 사랑에 끝없이 묻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우은숙 씨는 끝없이 받고 싶은 게 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 만나도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사는구나. 당신하고 그런 부부로 남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잘 매듭하고 넘어갔으면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유영재 씨, 이제 이튿날 겁이 많은 선우은숙 씨를 혼자서 상어보트에 태우고 이런 행동을 보이자 선우은숙 씨, 이건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유영재 씨가 막상 결혼해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긴장감이 조성이 됐어요. 사실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건 선을 넘었는데 저 멘트까지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그냥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이기 때문에 선을 넘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급기야 선우은숙 씨,
올해 당신을 만났다면 서로가 결혼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눈물을 보였고 여기서 13일 방송이 끝나고 2부를 예고했습니다. 아, 이쯤 되면은 이건 조금 두 사람 관계에 뭔가 크게 균열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일 방송이 됐는데 이때부터 오히려 본격적인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트레킹이었는데 그래서 앞서서 트레킹복도 싸고 트레킹화를 선물하기도 했죠. 근데 유영재씨 가이드의 추천에 따라 여행 일정을 즉흥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물론 비가 와서 트레킹이 중단이 됐는데 그러면은 트레킹은 비 때문에 못하니까 다른 계획은 두 사람이 함께 협의를 해서 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유영재의 일방적인 이 주장, 자기 주장에 선우식이가 또 폭발한 거죠.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단계, 준비성 차이, 두 번째 경제관념 차이, 세 번째 성향 차이, 세 번째가 가장 커요, 성향 차이. 결국 그게 이렇게 부부싸움으로 치닫게 된 거죠. 숙소에서 선은숙 씨, 이럴 거면 왜 내가 결혼했지? 라고 후회했고 유영재 씨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자, 누가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했냐? 라고 했지만 유영재 씨는 표정과 얼굴, 말투에서 나타난다. 비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다리가 막힌 걸 어떻게 알았겠냐? 라고 선은숙 씨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아, 이게 단순히 두 사람의 성향 차이를 넘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선은숙 씨는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을 한 건데 유영재 씨는 지금 이 상황, 지금의 상황을 좀 직관적으로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선은숙 씨, 트래킹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유영재 씨 오히려 왜 예전 것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냐, 지금은 지금만 얘기해라 라고 맞받아쳤죠. 선우숙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솔직히 신혼여행 가기도 싫었다. 무슨 신혼여행이냐. 그냥 여행이지. 난 사실 여행 오고 싶지도 않았다. 당신이 약속이 돼 있고 떠나야 하니까 왔다. 사실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한 거죠. 아, 여행 와서, 여행지 와서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싸움밖에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이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는데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없는 것처럼 너무 힘들다. 당신과 내가 물론 다름은 있다. 연애를 길게 안 해봤다. 당신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다가 같이 산 게 아니냐. 다른 걸 인정하고 살지만 당신은 당신 주장이 너무 강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영재의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배려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왜 핵심 포인트라고 하냐면요. 두 사람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두 달 만에 혼인신고 올렸죠. 서로를 파악하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결국은 한 명이 밀어붙여야 돼요. 우리는 운명입니다. 결혼합시다. 혼인신고합시다. 라고 누군가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지 않는데 유영재 씨가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선은숙 씨 제작진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신혼이지 않냐. 그래서 말을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연애 기간이 없다가 한 달 연애 후 결혼했으니 사실 말이 안 된다. 혼인신고를 9월 1일에 했다. 그래서 서로를 잘 모른다. 부부인데, 지금 부부인데 서로를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니 완벽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하다 보니 내가 힘들다. 자기도 자기 입장이 있겠지만 나만 이 사람에게 맞춰주면서 살고 있다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선우은숙 씨 반응에 대해서 유영재 씨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 참 많이 다르다. 내가 당신에게 결혼을 하자고 해서 한 거냐?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자기가 날 선택했다고 혼란스러운 결혼이 다 내 탓이냐? 결혼, 부부,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원래의 의미를 되찾고 싶어 했는데 막상 결혼하니 유영재란 사람이 거기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선은숙 씨의 바람은 뭘까요? 당신이 날 조금만 배려하고 따뜻하게만 해주면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다. 이 말에 대해 유영재 씨는 섭섭한 마음 알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은숙 씨, 알아? 아니까 이제 달라지겠네 라고 했고 이에 유영재 씨, 달라지려고 했는데 옛날에 묵은 감정을 트래킹하는 내내 차 타는 내내 표정, 말투에서 거침없이 쏘아붙이고 있지 않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토로했습니다. 아, 참 이게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게 재혼 가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이거든요. 재혼 가정을 꾸릴 때는 이미 겪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아니까
이제는 겪지 말고 우리 알콩달콩 잘 살자라고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부족했고 배려가 부족하니 또 싸우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올댓사의 취재를 말씀드리면요, 설정일까 아니면 사실일까? 두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주변 취재 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이들이 일부러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방송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설정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항상 그렇지만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것보단 갈등 구도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시키고 시청률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제작진이 없는 갈등을 두 분 너무 친하니까 갈등 있는 것처럼 표현해 주세요 라고 주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두 사람의 나이도 고려해야죠. 그냥 철부지들이 아니거든요. 늦은 나이에 서로를 운명처럼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너무 좋은데 제작진이 아, 이런 갈등 구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갑자기 없는 구도를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결혼까지 가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래서 막상 살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다는 거죠. 이거 역시 부부 생활의 일부분이긴 해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이 자기야의 저주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이게 뇌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자기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연예인 부부가 출연해서 본인들이 가진 어려움과 고충을 계속 토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충을 토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야에 출연한 연예인 부부 10쌍 가까이 이혼을 실제로 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보니까는 서로 아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공격하고 싸우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우은숙, 유영재 부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던 시청자들도 조금은 놀라는 눈치입니다. 제가 뭐 감히 연세대이신 두 분의 결혼 생활에 왈가왈부하는 건 아니라 두 분이 방송인이니까 방송인을 바라보는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두 분만의 대화는 꼭 카메라 앞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돈된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대중들이 느끼는 그동안 두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느낌, 감정, 그리고 그 지지와 격려에 대해서 배신감을 시청자들이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끝까지 극도로 가지 않는 모습, 어느 정도는 서로 선을 지켜줘야지 두 분의 관계도 이걸 딛고 봉합짓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